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시론 바이 로우든, 세계적인 하이엔드 브랜드 로우든에서 만드는 에드시런 시그니처 기타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간략한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이 모델은 이 시론 바이 로우든 모델 중에 S 시리즈의 03번 모델입니다. 소개 영상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S 시리즈는 일단 완전한 미니 기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바디 사이즈 자체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OM보다 요 바디의 높이가 살짝 낮은 편이긴 한데, 두께 자체는 조금 더 OM보다 두꺼운 바디고요. 이 제일 넓은 부분의 요폭 자체는 또 OM과 비슷하고, 그래서 OM과 거의 같은 정도의 사이즈겠다 싶은 그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니 기타들은 바디가 작은 것뿐만이 아니라 요 새들에서 너트까지 이 스케일 자체도 일반 정상적인 기타에 비해서 많이 짧은 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런 바이 로우든의 S 시리즈는 스케일 자체도 그렇게 미니 기타처럼 짧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희가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뭐 마틴 기타의 숏 스케일 기타 24.9인치, 그것보다 0.1인치 짧은 24.8인치 스케일을 가지고 있고요. 밀리스로 환산하면 630mm 그 정도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틴 기타에서 나왔던 에드시런 시그니처나 지금 로우든에서 나오는 이 시런 바이 로우든의 W 시리즈와 다르게 이거는 OM 정도 사이즈를 가진 숏 스케일 기타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판은 시더로 되어 있어요. 웨스턴 레드 시더라고 하죠. 이제 솔리드 시더로 상판이 되어 있고요. 무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급판에는 인디언 로즈우드 합판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 시런 바이 로우든의 이 합판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중저가형 기타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합판은 아니에요. 정말 얇은 솔리드판 다섯 겹을 이렇게 이어붙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인디언 로즈우드 측고판을 가지고 있다고 스펙에 되어 있지만, 그 인디언 로즈우드는 제일 바깥쪽 면에 있고, 뭐 가운데 부분은 마호가니 종류 목재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섯 겹을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진 목재입니다. 이 측고판 자체도 무광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포어 피니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포어라는 것은 우리말로 이제 나무의 숨구멍을 얘기하는데요. 숨구멍을 막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 상태에서 이렇게 피니쉬를 뿌린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 목재에 숨구멍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필러나 실러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발라서 이 숨구멍들을 다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끈하게 만든 상태에서 피니쉬를 칠하게 되는데, 이 오픈포어는 그 숨구멍을 막는 작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피니쉬가 끝난 상태인데도 이 숨구멍이 이렇게 다 드러나 보입니다. 이 표면을 딱 봤을 때, 아,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목재 느낌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숨구멍이 다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 상판과 측판 요 경계 부분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이제 베벨드 암레스트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렇게 팔을 얹었을 때 오래되면 이팔이 닿는 부분에 자국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눌려서 뭐 피가 잘안 통한다거나 그런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벨드 암레스트는 이 팔에 얹는 이 부분을 좀더 그런 느낌 없이 편안하게 될수 있게 고안된 방식입니다. 그럼 상판 위에 브릿지, 그리고 더 위에 이 지판재는 에보니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브릿지 모양 자체는 이 로우든 기타 특유의 핀리스 브릿지. 보통 여기 이렇게 위에 브릿지 핀을 꽂아서 줄을 고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로우든 기타의 브릿지는 이 뒤쪽에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그냥 브릿지 자체 뒷면에 줄이 걸리게 그렇게 고안되어 있는 브릿지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릿지 위에 새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너트는 터스크 재료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판 위에 인레이는 아주 일반적인 심플한 형태의 큰 두꺼운 도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도트의 재질까지는 뭐 스펙에 그렇게 정확하게 공개되어 있진 않지만, 아이브로이드가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터스크로 된이 너트는 43.5mm 폭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국내 기타에서 오히려 보기 힘든 사이즈인데, 에드시런 시그니처가 생산되는 로우든 브랜드 자체에 일반적인 가장 좁은 사이즈가 43.5mm예요. 그 사이즈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더 위쪽에 헤드 윗면에 이 무늬목도 측고판과 똑같이 인디언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물결 모양이 있고, 로우든이라고 써있는 게 원래 로우든의 기본적인 로고인데, 여기는 그 자리에 물결 위에 시런이 쓰여있고요. 그리고 색이 들어가지 않은 형태로 그 시런 밑에 음각으로 바이 로우든이라고 조그맣게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뒷면에 넥 역시 무광의 마호가니 넥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넥도 오픈포어 피니쉬 상태입니다. 뒷면의 튜닝 머신도 아주 심플한 형태의 일반적인 은색 튜닝 머신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로든 기타는 보통 트러스로드 꽂는 쪽이 이 안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 위에서 보면 15프렛, 16프렛 이 정도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트러스로드가 있어서 그쪽에다 이제 렌치를 꽂게 되는데, 이 실험바이 로든 모델들은 헤드 쪽에 이렇게 트러스로드 커버가 있고 이쪽에 트러스로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델은 LR백스사의 엘레먼트 VTC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엔드잭이 이렇게 있고 사운드홀에 볼륨, 톤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소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S시리즈든 W시리즈든 1번 모델에는 픽업이 달려있지 않고요. 2번부터 4번까지 모델에만 픽업이 이렇게 동일한 픽업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기타의 소리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미니 기타들 그리고 이제 이 시런 바이 로든의 W시리즈만 해도 통 자체도 작고 이제 스케일 자체가 짧은 기타들이거든요. 현악기들은 스케일이 짧으면 장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장력이 약해지면 울림이 떨어지게 돼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니 기타들이 소리가 좋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 S시리즈는 스케일 자체가 일반 미니 기타들처럼 그렇게 짧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들 흔히 보실 수 있는 일반적인 쇼 스케일 기타 정도의 스케일이고 바디 크기 자체도 일반적인 OM과 큰 차이가 날지 않는 거의 비슷한 사이즈라고 생각되는 이 크기이기 때문에 울림으로만 따지면 상당히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럽 기타들의 좀 특징이기도 한데 울림도 좋고 밸런스도 좋지만 소리 톤 자체는 저쪽 북미 쪽 기타들보다 약간 좀 건조한 느낌이 있거든요. 뭐 흔히들 오버톤이라고 표현하는 배음이 그렇게 풍부한 편은 아니에요. 좀 담백한 느낌의 톤을 들려주는 그런 기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는 좀 작고 게다가 디자인도 심플한 이쁜 그런 기타를 찾고 계신데 그렇다고 너무 미니 기타처럼 소리를 희생하기 싫다 그런 분들께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특히 OM과 거의 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너무 작아 보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또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그런 기타입니다.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